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단에 올리지 말라 표현한 것은 육적인 냄새를 목적으로, 즉 재물을 불에 살라서 그 타는 냄새를 바라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단에 올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재물을 불살라 향기를 내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향을 드리는 것이라 했죠. 곡식의 소재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재료들도 있습니다. 바로 유향과 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장 13절에 보니까 소재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재료가 한 가지 더 나옵니다.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을 넣는다는 것은 화평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소재물에 소금을 칠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자신을 희생하여 화평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화평 가운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 첫째로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에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화평 가운데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형제와도 서로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소금을 치라는 말씀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을 믿고 온전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라는 뜻이 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화목제로 설명이 들어갑니다. 계속 말씀을 들으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레위기의 말씀이 구약시대의 제사법이라고 해서 신약시대에는 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실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영적인 의미가 그대로 적용되죠.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또한 각종 예물을 드리는 것이 모두 영적으로는 구약시대 제사법들에 따라 행해지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에 드렸던 모든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도 필요 없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케 된 것이죠. 구약시대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들을 각각 행위로서 나타내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번제, 속죄제, 화목제, 위임제 등 별도로 드려야 했습니다. 또한 한 차례만 드려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그리고 정해진 때마다 절기마다 반복해서 드려야 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모든 제사를 단번에 완성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저가, 즉 예수님께서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20절 후반절에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소의 두터운 휘장이 둘로 갈라졌으며 이를 통해 이제는 우리가 번제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처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심으로 속건제를 대신 감당해 주셨죠. 또한 주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의 속죄죄를 온전케 해주셨으며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여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화목제물로 드려지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번제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살펴보았고 속건제와 속죄제, 화목제 등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구나 하는 정도로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모든 율법을 주님께서 사랑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가 있고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열납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예배와 예물도 사람이 정한 방식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 했죠. 제사법 하나하나의 영적인 의미들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레위기 제사법을 공부하는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오늘날 우리들도 온전히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소제를 드릴 때는
곡물에 고운 가루로 드린다는 사실을 하나 배웠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를 지식으로만 알고 그쳐선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죠. 이를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야 되는데, 이는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고운 가루와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 예물을 드릴 때도 적당히 습관적으로, 즉 거칠고 굵은 가루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흠도 점도 없이, 즉 뽀얗고 부드러운 가루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곧 우리 중심의 향으로 최고의 것을 올려 드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배운 대로 이와 같이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 나갈 때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과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변화되어 신앙이 장성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천국에서도 더 큰 영광과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구약의 제사법에 관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이처럼 그 영적인 의미들을 신비에 새기시고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를 통해 축복의 길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자,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구약시대 여러 가지 제사법 중에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과 그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목제란 흠 없는 짐승을 잡아 피를 단의 사면에 뿌리고 기름을 태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제사법입니다. 그 절차가 언뜻 보면 번제와 비슷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간혹 화목제의 주된 목적이 죄사함을 받기 위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려는 그러한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화목제가 아니라 원래는 속건제나 속죄제입니다.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기 위한 제사로 드리는 것인데, 여기에는 감사의 의미, 서원의 의미, 자원하여 드리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화목제는 속죄제와 번제를 드림으로 먼저 죄사함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과 교통하게 된 백성이 별도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의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뢰한다는 데 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화목제는 그 화목제를 드리는 자체로 죄사함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사함 이후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도 온전히 의뢰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영적으로는 화목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소제도 감사의 예물에 해당하지만 이는 우리를 구원하고 지키며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일반적인 감사의 예물이었습니다. 화목제의 감사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 외에도 어떠한 특별한 감사의 목적이 있으면 그에 대한 감사의 예물을 별도로 드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서원할 때나, 또 어떤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고자 하여 서원하여 드리는 서원제가 바로 화목제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의미를 담아 화목제를 드리지만 결국 그 안에 담긴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마음의 소원도 응답하시며 서원한 것이 있으면 그대로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소원한 것을 지키려고 해도 만약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과 화평이 깨어져 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 힘이 오지 않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드리는 것이 바로 화목제인 것이고요.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진리 안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고, 이때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한 예물을 드려 더욱 기쁘시게 하면 얼마나 신속하게 응답과 축복을 받겠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신속히 응답과 축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소제와 화목제의 이러한 의미를 바로 알아서 소제로 드려야 할 감사 예물과 화목제로 드려야 할 감사 예물을 합당하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주일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감사 예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소제에 해당하는 감사 예물입니다. 그러나 이 이외의 목적으로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에 품은 것을 응답받기 위해 또한 하나님의 서운한 것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드리는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은 바로 화목제의 감사 예물에 해당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구분해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화목제는 어떻게 드릴까요? 자, 먼저 레위기 3장 1절에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했습니다. 화목제의 제물은 소나 양 혹은 염소를 드리는데 흠이 없는 것이기만 하면 암수 어느 쪽으로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번제는 어떻게 설명드렸습니까? 번제의 제물은 수컷만 드려야 한다 했죠. 하지만 화목제물은 암컷도 허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번제는 오늘날의 영적 예배로서 번제 제물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과 교통할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번제의 제물은 암컷이 아니라 수컷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화목제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화목제사의 영적 의미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드리는 것이므로 암수를 구별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을 드리려면 더욱 가치가 있는 수컷을 드리면 좋겠죠. 그런데 암컷으로 드리든지 수컷으로 드리든지 이때 중요한 것은 번제의 제물과 마찬가지로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곧 억지로 드리거나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과 믿음으로 기꺼이 드리는 예물이라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앞으로 말씀드릴 모든 제사의 예물에 공통적으로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한 의미로 드린다 해도 그 예물은 흠없는 예물로 드려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뢰하여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지켜주시라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특별한 소원을 품고 드리는 예물이라면 이 예물을 얼마나 정성을 다해 중심을 다해 드려야 하겠습니까? 흠없는 예물이 아니라 당연히 그 중에서도 온전한 것, 최상의 것으로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어지는 레위기 3장 2절에 보면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했습니다. 예물 드리는 사람이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으면 제사장들이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린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은 그 제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인친다는 의미를 표현합니다. 앞서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에 안수할 때는 그 제물을 드리는 자신의 죄를 그 예물에 대신 전가한다는 의미가 있다 했습니다. 바로 그 제물이 사람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음으로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화목제물에 있어서 안수하는 것은 번제의 의미와 다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로 구별하여 인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인침으로 거룩한 예물이 되어 회막문에서 잡을 수 있는 제물의 자격이 되는 것이죠.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또 한 가지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수하여 드리는 예물이 곧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린 예물이 참으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령의 주관을 따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육신의 생각 가운데 드리는 것이 아니요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주관을 따라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아, 내가 당장 수중에 얼마가 있으니 이 중에 얼마를 떼어 드리면 되겠다, 이렇게 계산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물로 드려질 시기와 그 액수까지도 성령이 주관하시는 대로, 마음에 주관하시는 대로 성령의 주관을 받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주관을 받아 드려진 예물이라야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서 구별되어 인쳐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화목제물에 안수하여 드리는 행위에는 오늘날 우리의 예물이 성령의 주관을 따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로 드려져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주일날 나와서 드리는 예물이든 각종 감사로 드리는 예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위치가 이 정도니까 이만큼 드리면 되겠지 하는 그런 계산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주관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내 마음에 오는 대로 순종해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나면 이제 이 제물을 회막문에서 잡습니다. 제물을 회막문에서 잡는 까닭은 이미 번제의 절차를 통해, 즉 번제의 제사법을 설명드릴 때 함께 설명드렸죠. 구약시대에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친히 교통하지 못했으므로 제사장만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회막문에서 짐승을 잡은 것이죠. 자,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지성소의 두꺼운 휘장이 갈라지고 이제 우리가 친히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는 이처럼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이 회막문에서 제물을 잡고 나면 이제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자, 번제에서는 제단 사면에 피를 뿌리는 이유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번제에서는 제단 사면에 피를 뿌리는 것이 동서남북 사면에 발 닿는 어느 곳에서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의미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서 설명드린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그러나 화목제는 다릅니다. 화목제물의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는 것은 사방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을 이루기 위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번제에서 제단 사면에 뿌리는 것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지은 죄에 대한 것을 대속한다는 의미가 있는 반면에 화목제에서 제단 사면에 피를 뿌린다는 것은 어느 곳, 사방,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다는 의미로 뿌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함께하며 지킴받고 축복받을 수 있도록 구한다는 의미에서 단 사면에 제물의 피를 뿌리는 것이었죠. 자, 번제를 드릴 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수송아지이지만 소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양이나 염소도 번제의 제물로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욱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릴 수 있게 하셨고요. 그러나 화목제에서는 비둘기의 예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것일까요? 자,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해도 번제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둘기는 지극히 가치가 적은 것이지만 이러한 비둘기라도 번제를 드리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번제를 안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의 경우에는 주일에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번제로 드린 것으로 받아주십니다. 아직 온전히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물론 우리가 단지 주일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초신자의 경우는 그 믿음의 분량을 고려하여 주일 예배만 지켜도 번제를 드렸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 지극히 적은 비둘기의 예물이라도 받으시고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꼭 드려야 한다고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을 특별히 기쁘시게 하기 위해 스스로 정하여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렇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소원에 응답받고 축복받기 위해 드려지는 것이 화목제인데 이럴 때 가치가 심히 적은 비둘기를 드린다면 이는 특별한 제물로서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이
영안이 밝히 열리기를 소원하여 작정 기도를 드리기로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일주일간 아침 금식 기도를 했으니 혹은 10일간 작정 철회를 했으니 이제 영안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믿음으로 구한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 믿음과 중심이 다르므로 얼마 동안 작정 기도를 하라고 정해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실 만큼 가치 있는 화목제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주관 속에서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학적으로 도저히 치료받을 수 없는 불치난치의 병을 치료받고자 소원 예물을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겠습니까? 비록 평소에 늘 감사 예물을 하던 분이라 해도 이런 특별한 목적으로 화목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항상 드리던 것 그 이상으로 힘껏 준비할 것입니다. 비록 형편이 어렵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해도 별미로 드리기 위해 스스로 작정한 것이니만큼 정성을 다해 준비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가령 제가 하나 비유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요. 주일 감사 예물로 10,000원 정도 드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화목제물도 그 정도만 드리면서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기 원하고 어떤 특별한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도 가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스스로 답이 나올 것입니다. 자, 소의 수컷을 드리면 더욱 기뻐하십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어 아버지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그 형편에 맞게 드리는 것 아버지가 받으십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드릴 때는 기왕이면 힘껏 더 애써서 더 넘치도록 아버지 앞에 드릴 때 더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각각의 형편에 따라 소의 암컷을 드리거나 혹은 양이나 염소까지 드릴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 작은 비둘기를 드린다는 것은 화목제물로서의 가치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화목제물에서는 비둘기를 드리는 것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물론 이때 예물의 가치라는 것이 단순히 물질의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자신의 상황 속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준비하며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준비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 안에 담긴 영적인 향으로서 재물의 가치를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체적으로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을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제의 예물로는 소, 양, 염소 등을 암수 구별 없이 드릴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를 드리는 방법은 소를 드리는 방법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소의 화목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번제를 드릴 때와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번제의 제물은 어떻게 드린다 했습니까? 번제에서는 가죽을 벗긴 제물의 모든 부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번제의 의미는 영적 예배이며 예배는 온전히 다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물을 드릴 때도 온전히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화목제에서는 제물 전체를 하나님께 다 불살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레위기 3장 3절 후반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했습니다. 곧 짐승의 내장 중요한 각 부위마다 붙어있는 기름을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라는 것이죠. 이렇게 곳곳에 기름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있는 위치마다 분야마다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형제들과도 또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도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을 수 있어야 하죠.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과는 맞지 않고 불편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도무지 교양이 없고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내가 화평하고자 해도 할 수 없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44절에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죠. 모든 사람에게 해를 비추는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룰 때라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화목을 이루라는 의미로 중요한 부위들에서 기름을 취해 드리는 것이죠. 자, 이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름의 영적인 의미는 다음 시간에 설명이 나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물에서 하나님께 드릴 기름을 먼저 제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제사장의 몫을 제하게 됩니다. 레위기 7장 34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하셨습니다. 자, 번제는 영적 예배라 했습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 번제의 제물은 제사장이나 레위지파의 몫으로 나누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의 제물로 드린 짐승의 고기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 가슴살과 뒷다리 부분은 제사장에게 줍니다. 소제에서도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이 있었던 것처럼 화목제에서도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의 일부는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을 위해 봉사하는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해 쓰이도록 이처럼 정해놓으신 것이죠. 제사장이 백성들의 화목제물을 단에 올려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며 하나님 앞에서 복을 빌어주기 때문에 제물 드린 사람이 받는 축복의 일부를 이처럼 제사장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는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드려진 성도들의 예물을 통해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주회종과 레위족의 생계도 유지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또 제사장에 드린 후에 나머지 화목제물의 고기는 어떻게 할까요? 이 남은 고기는 제사드리는 사람 자신이 먹게 되는데 이렇게 제사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먹는 것은 화목제만의 특징입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을 기쁘게 받으심으로 제사드린 사람에게 그에 대한 응답과 축복을 돌려주신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비유를 들어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하여 맛있고 귀한 것을 사드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부모님께서 기쁨으로 그 음식을 드실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나눠줄 때 기쁨이 더하게 되죠. 자녀가 부모님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한다 해서 부모님이 자기 혼자만 드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쁨의 마음을 화목제의 제물을 함께 누리는 절차 속에 이처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을 드렸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제물을 열납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반드시 응답과 축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화목제 예물의 여러 부위 중에 기름은 반드시 하나님께 다 돌려야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제물 중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기름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기름은 동물의 진액이요, 이는 곧 영적으로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기름은 정성을 의미합니다. 자, 세 번째로 기름을 드린다는 것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속죄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지은 죄를 속죄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속죄제의 방법은 누가 드리는가에 따라 각각 달라집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그 죄의 결과가 제사장 개인에게만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에게까지 또한 나라 전체에까지 해를 입게 되어 그 죄값이 심히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만큼 죄를 속하기 위한 예물도 가장 값진 것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흠없는 숫송아지를 드려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피는 그 생명을 의미합니다. 죄의 값은 생명으로 지불해야 하며 송아지의 생명인 피로써 범죄한 사람의 생명을 대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면 됩니다.